안녕하세요. DIY 아이디어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요, 아주 재밌는 실험. 네, 재밌는 걸 만들어 볼 거예요. 네, 안티스트레스 볼 만들어 볼 텐데요.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이렇게 쪼물쪼물 만질 수 있는 안티스트레스 볼. 혹시 아시죠? 네. 네, 간단하게 집에 있는 이 고무장갑이나, 이렇게 장갑을 가지고 만들어 볼 거예요. 네, 여러 가지 색상의 오르비즈 펄을 준비를 했어요. 네, 이걸 장갑 안에 넣어 볼 겁니다. 네, 너무 두꺼운 고무장갑은 조금 힘들겠죠? 이렇게 얇은 음식할 때 끼는 고무장갑에 이렇게 넣어 주세요. 네, 손가락 부분에도 다 들어갈 수 있게 해줄 거예요. 네, 이렇게 넣었습니다. 너무 귀여운데요? 생각보다 징그럽다기보다는 귀여워요. 약간 문어 인형 같기도 하고요. 네, 색상이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잘 보이네요. 알록달록한 네, 귀여운 모양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더 넣어주고요. 위쪽을 네, 꾹꾹 눌러서 이렇게 공기를 빼준 다음에 나중에 묶어줄 거예요. 자, 이렇게. 네, 공기가 이렇게 나가고 나면요, 이렇게 매듭 지어주세요. 네, 타이트하게 두번 묶어줄게요. 네, 됐습니다. 자, 이제 오르비즈 손이 완성이 됐어요. 쪼물쪼물쪼물. 네, 굉장히 촉감이 재밌는데요. 네, 아주 쉽고 재밌게 장난감을 만들어 볼수 있었네요. 생각보다 색상도 너무 귀엽게 나와서요. 어린이들하고 같이 만들어서 장난감으로 선물하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오늘 오르비즈 안티스트레스 볼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집에서 간단하게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구독하기 누르시면요. 저희의 새로운 비디오들 무료로 항상 먼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